아니 이게 테이블이 이제 3년이 다 돼가니까 실이 벗겨져가지고 이제 원목은 이렇게 된거 다시 샌드페이퍼로 밀고 페인트를 다시 바르면 괜찮거든. 찐득찐득한 거 없게 살짝만 다 이렇게 밀어줘. 다 그런 식으로만 해줘. 아 이거 하얗게 될 때까지 다 벗기는 거야? 아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. 좀 더, 좀 더. 이거 좀 찐고? 비 진짜 많이 온다. 조금, 이쪽에 조금만 더 해줘. 내가 또 테이블 닦는 거 경력이 어마어마하지. 그러고 나면 마른 해동지를 한 번 더 닦아내줘. 뭔데 이거? 이게 스테인인데 원래 우드 스테인 바르고 바니쉬도 바르는데 스테인만 바르니까 괜찮대? 이거 안 바른 스테인레스가 어떻게 바르는데? 원래 마음대로 발랐다 그때. 아 이거 섞어야 된다. 위에 지금 가라앉았다. 어? 안 걸쭉한데? 안 걸쭉한데? 아, 원래 안 걸쭉하다. 도토리색이었는데 왜 안 도토리색이고? 아 됐네 이제. 두껍게 바르나? 이렇게. 어차피 한번 마르면 또 발라야 된다. 별대로 해야 되나?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아 그렇게 하지 말고. 니 미술 진짜 못했다 얘가. 제대로 해라. 목공 전문가가 보면 이상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또 안 바른 것보단 낫겠지. 제목이 뭐라고? 스테인. 우드 스테인. 도토리색. 말려야 말리고 또 발라야 돼. 이거 얼마나 걸리 말려야 되는데? 금방 마른다. 저 선풍기 얘가 말려주게. 근데 왜 저기만 안 바르는데 이렇게 여기만 안 바르는 이유가 뭔데? 근데 결이 반대인데? 아 진짜 줘봐봐 이거 잠깐만. 저기 이쪽에 말랐으면 이쪽 다시 바르면 되는 거. 아우 혼자 지금 바보.